로즈.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드디어 시카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은 시카고 숙소에서 나와서 여기 근처에 정말 유명한 시카고 정통 피자집이 있어가지고 진짜 시카고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마르타니스 피자리아. 예. 이게 피자 크기라고 하네요. Okay. Okay. Can I get you started with something to drink? One diet coke. Thank you. 확실히 뉴욕이랑 다르다. 이런 샐러드가 한 2, 3만 원 했던 게 지금 여기는 $11? 샐러드로 배 채울 수 있겠다, 진짜. 이 치즈 스틱도 아마 뉴욕에선 반도 안 나왔을 거야. 드디어 지금 여기다 시카고 피자가 왔습니다. 빵이 맛있다, 빵이. 그렇게 묵직하지 않으면서 라이트한데도 맛있어요. 뭐 입맛이 없어서 별로 막 많이 먹지 못했는데 그 근처에 도넛이랑 젤라또 맛있는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루스벨트 스테이션 바로 옆에. 여긴 거 같은데? 아 맞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 하나만. What's the best donut in here? What's the best donut? Yeah. 너무 헤비하게 먹는데? 헤비 그 자체네. 생크림이야. 맛있긴 한데 와야.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서 약간 느낌이 노티드 도넛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노티드 도넛이 훨씬 맛있어. 잘 먹고 갑니다. 비둘기 전쟁이네. 비둘기 게임. 저희는 식사랑 디저트를 마치고 지금 쉐드 아쿠아리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평화로운 그 자체. 뉴욕이 너무 되게 엄청 사람 밀집도 높고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사람들 막 그냥 벗고 뛰댕기고 막 잠도 자고. How can I use as a 4D experience? You can pick it up at the counter on the left. 아, okay, thank mm-hmm. you. 드디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에 도착해서 들어갑니다. 아신 분들 아주 쉽게 총기 반입 된지입니다. 지도 체크 되고 나면 체크 돼요. 오케이. That's great. Thank you. Sorry. 뭐 재밌네. 총 맞아서 4D 영상 체험 먼저 하라고.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우와 진짜 거북이야. 눈을 안 깜빡거려. 어. 오 너무 예쁘시다. 저요? 우와 관상어인데? 지금 모르겠네. 아주 엔트런스 규모조차도 엄청 커요. 네. 어, 재밌다. 사람이 좀 많은 거 빼고 오늘 주말도 아닌데 왜 사람한테? 되게 사람을 빨아 먹는 것 같아. 온다. 물고기들도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니까. 아, 여기는 철갑상어를 만질 수 있는 존이에요, 존. 철갑상어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어요. 대박. 만지러 가야지. Please wash your hands. 철갑상어 만지기 전에 Please wash your hands 적혀있어요, 저기. 그래서 그 씻고 가야 돼. 재밌겠다. 철갑상어는 진짜 차가운 손에서 키우기 때문에 엄청 차가워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씨. 여기가 저한테 왔어요. 우와, 온다 사람한테. 뭐라? 우와, 진짜 무슨 개 같아. 우와, 튼실튼실해. 우와, 와 육질이. 보세요. 오. Not two fingers. Okay. Sorry. 근데 뭐 최고는 사실 백날 봐봤자 만지는 게 최고네. 한두 마리만 일하고 남은들 일 안 한다 지금. 안녕. 인사해주네. 후후.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일을 하는 거지. Come on guys, let's come down here. 자, 로즈.
일로 오세요. 다른 애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뭐야? 신기한데? 근데 물살이 있나봐. 아닌데? 조류가 있다고? 레이더를 있나? 아니 물살이 있나? 얘들은 뭐하고 있는 걸까? 안녕. 오, 안녕. 오, 여기 지금 반응 좀 잘해주는 가오리 한 마리 있어요. 오, 이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만지면 비가 온다, 여기. 재미없네. 오 마이 갓.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은 애들인가 같아. 오, 진짜 개코.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진짜 너무 크다. 여러분들, 이구아나 수영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 대박. 내가 봤을 때 그냥 좀 탈출하고 싶어 하나봐. 응. 다 없어. 벌써 출항하고 있어요. 응. 여기가 엄청 기어 올라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가다가 출항했어. 맛있겠다. 던전지한 랍스터 마음껏 먹어볼 수 있을까? 와일드 리프 샤크 스팅라이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와! 아, 이게 완전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도 있는데, 생동감 있다. 뿔 두 개 달린 물고기는 진짜 처음 보는데? 여기는 이제 상어, 메인 수비인 것 같아요. 멋있다. 아, 역시 바다는 언제, 어디서, 어딜 가나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팅레이 터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갑상어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렴풋이 보인다. Please let animal swim. Do not pick them. 아, 잡으면 안 된대. 우와, 스팅레이다. 가오리, 가오리. 오, 신기해. 어, 있는 거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쏘는 거 아니래. 아, 대박. 얘들은 쏘는 애는 아니래요. 근데 가까이 오질 않는다. 오, 오, 신기해, 신기해. 대박. 만지고 싶은데, 근데? 만지려고 5분 넘게 서 있으면 절대 안 와요. 안 와, 안 와. 그니까. 안 와, 안 와. 지금 다들 만지려고 서 있는데 아무도 못 만지고 있어요. 수조가 너무 크고 개체수가 별로 없어요. 이거 못 만진다, 이거. 괜찮겠지? 좀더 뻗어봐. 됐어. 아, 왔다. 오, 오, 오. 되게 말랑말랑해. 드디어 만졌어. 우리 약간 돌고래를 만져본 적이 있는데 말랑말랑 엄청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 다 버렸어. 아쉽다.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볼 게 엄청 많아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온다, 진짜 이거 만져. 우와! 미끌미끌해. 만졌어, 만졌어? 응, 부드럽고. 만졌습니다. 우리 저희 PD님도 만졌어요. 우와, 네. 신기해. 뭐, 숙제 달성한 거 같네. 손 씻어야죠. 이제 드디어 메인 존으로 들어갑니다. 벨루가 있나? 빅스테이지, 어, 벨루가 있다, 벨루가. 벨루가 있어. 오! 대박! 어, 시라이언이랑 같이 있나봐, 벨루가랑. 아, 근데 좀 액티비티한 게 없네. 오! 셋이야, 셋. 오!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말한다. 네 마리 있다, 네 마리. 벨루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오, 근처에 와 있어. 오케이, 오. 오! 오. 되게 귀여워. 아. 아,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 가지마. 바다를 수백 킬로를 여행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수영하면 재미없겠다. 우와, 돌고래다.
오오오 대박. 여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대박. 아, 거꾸로도 다니고. 오 안녕. 왜 거꾸로 다니지? 이상 증상 아니야? 괜찮은 건가? 괜찮아야 될 텐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돌고래 메인 쇼장인데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하네요. 그냥 뭐 애들 노는 것만 좀 봐야겠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쉐드 아쿠아리움의 뭐라고 감독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점자가 다 있어요. 점자랑 이 물고기 어떻게 생겼는지 표면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해놨고 설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점자로 다 해놨는데 뭐 단은 아니겠지만 느낄 수 있게. 아 그래서 이제 만질 수 있는 체험이 많은 것 같아요. 모돌 터널이 표면에 다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생겼다. 아 되게 고맙다 약간 느낌이. 괜히 세계 2위가 아닙니다. 이제 쉐드 아쿠아리움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솔직히 약간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아 사실 좀 아쉬워요. 규모랑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돌고래쇼를 못 봐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거 많이 봤고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장애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쉐드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